안녕하세요. 엄청난 과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생각 좀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여기 있는 동안 참 좋았었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는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그 혈액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정 받은 지 지금 이제 3년 조금 지났는데요. 그동안 제가 병원에 다니면서 계속 암 진단을 이렇게 받았어요. 치료약은 안 쓰고 암 진단만 받았는데, 이제 3년이 되니까 이제 암이 자꾸 자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지켜봤지만은 이제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될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집에 오면서 병원에서는 담담하게 받아들였는데 오는데 항암 치료 받으면은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집에 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한테 자꾸 몸에 숨어 있던 병들이 하나씩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그래서 약을 여기 오기 전에 한 5개월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산에 등산을 간다고 낮은 산인데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조금만 이렇게 어덕진데 이렇게 가도 숨이 차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숨을 이렇게 달래가면서 이렇게 산에 이렇게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제가 단백뇨가 나왔는데 제가 단백뇨는 제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다니면서 검사를 했는데 단백뇨가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검사하더니 암 쪽에 가보라고 해서 가서 검사를 하니까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병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당뇨도 한 20년 제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그냥 20년 동안 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지금 이제 오늘 105일째 됐거든요. 105일째 됐고, 한 4일 전인가 제가 부원장님한테 가서 컨펌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여튼 여기 와가지고 제가, 심장이 나빠서 여기 사실 계단도 올라오다 중간에서 멈춰서 숨 조절하고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울산바위를 두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금강굴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뭐이 주변에 있는 비선대 또 피골골짜기 저 김진수 사장님 따라가지고 그 꼭대기까지 두번 갔다 오고 더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장이 여기 들어왔을 때 약하다고 그랬는데 엊그제 이걸 보시더니 심장이 정상치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증세가 이제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출석하는 교회가 양주 백석교회인데 거기에 매일 환자 명단에 조장으로 올리고 맨날 기도해서 제가 이제 환자 명단에서 빼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울산바위도 두 번씩이나 갔다 왔고 금강굴도 갔다 왔고 그랬는데 이게 환자냐고 빼달라고 그랬더니 빼는 건 마음대로 못 뺀다고 그러더니 한 5일 전부터 이제 환자 명단에서 뺐어요. 그래서 아무튼 환자 명단에서는 이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단백뇨 나오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어요. 그것 때문에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 단백뇨가 없어지고 다 낫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게 다 낫느냐고 다시 재차 확인하고 했는데 단백뇨도 낫고 또그 칼슘이 몸에서 샜었는데 그 부분도 낫고 하여튼 13가지인가 된다는데 거의 뭐다 좋아졌다고 해서 나 듣기 좋으라고 저러나 하고 다시 확인했는데 다 좋아졌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 또 이제 몸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동안 원장님 또 사모님 또 우리 선교사님 또 김장로님 여기 봉사하는 봉팀장님 한 가족같이 이렇게 잘 대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신 다 아파서 오신 분들인데 한 가족같이 너무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 이제 제가 나가서 여기 있는 동안 참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게 됐고 제 자신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참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주양 보니까 너무 얼굴이 심하고 아가씨가 저러고 있어가지고 참 보는 나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건강해지셔서 참 건강한 몸으로 나가서 일상에 복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